얘기 안 해도 될 정도로 참 맛있습니다. 그냥 그냥 너무 좀 특별한 건 없어요? 우리 해또 야간 매점에서 말하는 새로움은 사실 조금 덜하죠. 예, 그러나 어쨌든 이게 최종 메뉴로 등극을 하려면 네.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아니 요새 날씨 쌀쌀해졌잖아요. 진짜 밤에 네. 수제비 땡기더라고요. 사실 요즘 이렇게 밤, 강민수 씨가 얘기한 대로 좀 쌀쌀할 때 네. 집에서 이런 거 하나 먹으면 정말 맛있죠. 네. 거기에 우리 온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먹으면 좋을 텐데. 저게 소주 한주야 완전. 아, 네. 계란 풀어도 맛있지 않아요? 아우 여기다가 소주 한잔 잠깐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소주 한 잔. 아 진짜 딱이다. 술이 한잔 생각나는 밤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여보세요 나. 앨범 안 나와요? 앨범. 나 다음 달에 나. 아 다음 달. 그래요. 또 나와야 돼요. 아 그래요. 저 좀 또 불러주세요. 아유 참 정말. 그만 먹어 이제 한 숟가락. 넌 태산 태산 거 아니야? 저만 좋아. 한 끼를 때워 여기 와서. 엄마가 밥 안 해줘? 한 끼를 때워. 그냥 맛이. 나는 빨리 말려. 이래 그래 돈 벌어. 진짜 이제 겨울에는 이런 거. 와, 나요? 칼국수. 자, 310원. 아, 이거 좀 이거 심한 거 아닌가? 310원이요? 껌도 못 사. 아닌데? 어디 있습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밀가루. 그 만두피예요, 만두피. 에? 그 만두피예요, 만두피. 에? 예. 이게 먹었더니 몰랐어요. 저도 만들어 왔는데 만두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뭐 없나 하다가 한번 말아서 뭐 라면에도 넣어보기도 하고 뭐 해봤는데 좀 이상해서 이거 한번 튀겨보자 한번 해봤거든요. 아, 집에서? 네, 설탕이랑 계피가루 해서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오, 추러스네, 추러스. 아, 이게 추러스네요. 너무 맛나요. 너무 맛있겠다. 네, 설탕, 계피가루, 추러스. 응? 어때? 놀이동산에 파는 추러스야. 뭐야? 어, 딱 맛있어. 어? 지금 나는 가끔 추러스 먹고 싶어가지고 막 그런 데 가서 먹었는데 그 맛이 나는데? 이만큼하고 입장료 내고 먹이게 맛있다고. 야 이거 만두피만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단 얘기예요? 딱딱하지 않아요? 아니요, 딱딱하지 않아요. 되게 신기했어요. 쫄깃쫄깃해. 네. 근데 이걸 말아서, 네, 그러니까 말아서 이게 만두피 말리잖아요. 약간 물 좀 묻혀서 앞뒤로 이렇게 한 다음에 말아서 만두피 끝에 물 묻혀서 이렇게 넣고 식용유나 프라이팬에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한 다음에 다시 빼서 그래서 말려서 와 진짜 완전 이거 아이들한테 야 이거 아이디어다. 아니 근데 먹은 적 있는데 네. 이제 건강에는 별로 안 좋으니까 수험생 야식 뭐 이런 건 아닌데 근데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저 방부제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방부제를 식용유에 튀기니까 추러스 이렇게 만드는 거야? 아 식용유에 튀기니까 그게 죽을 것이다. 그럼 모든 음식을 다 튀겨 먹어야겠네요. 백도시 다 끓여 먹어야 한번 먹어보자. 와 이게 튀겨보자. 이런 맛이 나네. 아, 약간 진짜 이게 헛떡 맛. 약간 헛떡. 왜냐면 계피가루랑 설탕이 섞이니까. 아 그래서 그런가. 일단 가격이 싸서. 그렇죠. 특별하게 만두 매점 말씀대로. 저도 이거 진짜 효정 씨가 얘기한 대로 처음 보는 진짜 음식이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네요. 시간은 3분? 금방이죠. 한번 튀기면 되니까. 이야 이거 지금. 세 가지 이 메뉴가 다 달라요. 그리고 특색이 있습니다. 어, 이거는 상당히 오늘 비슷하지 않고 각자 개성이 있어서. 네. 사실 지금 저 우리 뭐 에피타이저로 한식, 먹고 예, 한식. 그다음 메인으로 먹고 예. 디저트로 먹고 그렇죠. 딱 그러네. 요 세 개가 세트네. 딱이 다 올려요, 오늘. 저기 세 분 마지막으로 최후의 결론을 좀 부탁드립니다. 좀 소리 좀 가고 번거로워도 해놓으면 정말 먹고 나면 아 저건 뭐 예. 아, 맛에 있어서만큼은 뭐 예,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어요. 맛은 장담하죠? 예. 종혁 씨는요? 저는 뭐 아무 때나 불과 네. 기름만 있으면 네. 만들 수 있는 아 그래요? 네 만두피는 갖고 다니다가 네 만두피 다니다가 하긴 주머니에 쏙 들어가거든요. 저도 갖고 다니는 거 있어요. 네 뭐 오늘도 갖고 왔더라고요. 방부제도 있고 그래요? 방부제도 들어갔어요. 김성희 대신 쓰더라고요. 방금 하고 밀가루 배. 그거 보니까 요즘 저 겨울이라 또 잠바 이렇게 입고 다니잖아요. 점퍼, 코트나. 코트 속에 얇은 만두피 가지고 다니시면서 기름 모이면 넣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또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네. 형준 씨는요? 제가 혼자 살아볼 때 슬라이스 치즈하고 계란 유통기간 넘겨서 먹는 적 되게 많거든요. 맞죠. 오히려 그런 걸 활용하면